오세훈은 천공이 조금 띄워줬다고 자기도 윤석열도 대통령 됐는데 내가 못될거 어딨어? 뭐 이러고 이제 좀 슬슬 준비를 하나 보지.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개나 소나 다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고. 너무 많은 사람 다 나왔다고. 그러면은 오세훈은 뭐가 되려나. 정말 볼품없는 카리스마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하기사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국민들 반쪽이 서울시장으로라도 뽑아놨으니까 이거 뭐 되겠구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오세이돈 사람들은 참 빨리 있나 봐.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을 또 뽑아주고 또 뽑아주는 거 보면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망각, 건망증에 걸렸나.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도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줘.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당을 미워했으면 되지도 않는 개나 소나 다 뽑아줬냐고. 그 소리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모든 일 돌아가는 건다 민주당 탓이다. 그렇게나 많은 의석수를 줬는데도 제대로 일을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등 돌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한 거야. 그래가지고 망쳐놓은 거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때 그동안 안이하게, 너무 느긋하게 그랬구나. 너무 신사적으로 그랬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다. 빨리 낮잠에서 깨야지. 그렇게 느리느리. 아이고, 우상호, 분통 터지지, 답답해서 죽겠지. 뭐라고 표현 못하는 그 아주 먹먹함이, 그 막막함이, 답답함이 이 민주당이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법사위 주더니 국회의장 자기가 그쪽이니까 수박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김진태, 누구야, 저기, 전번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이 자기가 수박이라는 거를 고스란히 드러내려고 요새는 윤석열이 상을 주면 상안 받잖아. 진짜 자기가 진보고 민주당이면은 창피해서 윤석열 상안 받겠다 그러잖아, 대통령 상.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공로상을 받았지.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 상을 딱 받는 걸 보고서는 저렇게 나 수박입니다 인정하기도 쉽지가 않겠다. 이제는 안 부끄러운가 봐, 수박이. 왜? 자기네들은 수박인 게안 부끄러운 사람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는 거잖아? 왜 그럴까? 하도 저쪽에서 이재명을 잡으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될것 같이 생각되나 봐. 아주 가까이 가까이 가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딱 어떻게 됐을 때에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네들은 이재명이 지금 기득권을 잡고서 자기네들은 있는 둥 마는 둥 밀쳐놨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면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힘이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무서워하지? 국민들의 진짜 지지하는 힘이지. 자기네들은 그런 팬덤이 없잖아. 부러운 거야. 그리고 자기네들이 누구 하나 다 합쳐서, 몽땅 다 합쳐서 자기네들 팬덤 다 합쳐도 이재명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얻어내잖아. 그런 주제에 뭐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나도 수박, 나도 한마디 할래, 그러고 부딪혀봤자, 달걀로 바위 깨기가 아니라 수박으로 바위 깨기네. 수박으로 바위 깨면은 달걀보다 조금은 힘들어도 깨지잖아. 어디다 대들어. 왜냐? 자기네들은 국민들이 안 밀어주는데 힘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감히 대드냐고. 국민이 뽑아주고 국민들이 세워놨는데 그들도 미련한 사람들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다고 알았는데 영 감각들이 모자라구나. 그래서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다 망하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쭈뼛쭈뼛 지금 눈치를 보고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서.